배우 김용림의 남편이자 남성진의 아버지 배우 남이루가 별세했다는 참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 전해졌는데, 고인의 발인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하며 부인인 김용림과 아들 남성진, 며느리 김지영이 마지막 고인에 가는 길을 배웅했는데요. 갑작스러운 남이루의 부고 원인은 노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고관절에 부상을 입고 수술로 회복했지만 85세라는 나이 탓이었는지 결국 노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어 대중들과 가족들에게 커다란 안타까움을 남기게 되었죠. 남이루의 가족은 연예계 대표 배우 가족으로도 유명한데, 남이루는 1957년 연극으로 시작해서 1958년 KBS 3기 공채 성우로 데뷔한 뒤 1964년 KBS 공채 4기 탤런트로 배우 생활을 시작하며 드라마 순애 왕꽃 선녀님 야인시대, 영화 친절한 금자씨 검은 사제들 신과 함께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1965년에는 동료 배우인 김용림과 결혼하여 일남일녀를 두었으며 그중 아들인 남성진 또한 부모님의 뒤를 이어 배우로 활동하며, 지난 2004년 같은 배우인 김지영과 결혼식을 올려 연예계를 대표하는 배우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시아버지인 남이루의 부고 소식에 배우 김지영은 다급하게 장례식장을 찾아왔고, 시어머니인 김용림은 김지영을 보자마자 여기 왜 왔냐며 얼른 가라고 돌려보내려 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평소 여러 방송을 통해 사이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보여주던 김용림이 왜 김지영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이루의 별세 배우자인 김용림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만, 워낙 남이루가 연예계에 몸담은 기간이 길었던 만큼 많은 연예계 관계자들이 찾아와 유족들을 위로했고 거의 방송국을 통째로 옮겨다 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예인들과 PD들이 아산 병원으로 몰렸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초 성우 부부였던 남이루와 김용림은 성우라는 공통적인 직업을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김용림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남이루와의 데이트 일화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데 남이루가 일정이 끝난 뒤에도 집에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어느 날 남이루가 김용림의 양산을 숨겨두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둘의 연애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내 연애는 상당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어쩔 수 없이 둘은 비밀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남이루의 적극적인 감정 표현으로 둘은 결국 6년 동안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남이루의 프로포즈 멘트가 정말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연애할 시절 어느 날 달을 함께 보는데 남이루는 김용림과 같은 공간에서 달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로 프로포즈를 했으며, 감성적인 남이루의 고백에 김용림은 프로포즈를 수락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둘의 결혼 생활은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김용림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며 시어머니는 정말 잘해주셨지만 정신적인 시집살이가 힘들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림의 시집살이에 관한 일화로는 과거 김용림이 시어머니에게 우유병을 삶았는지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우유병 6개를 다 깨트린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김용림은 라디오 드라마에서 악역을 연기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김용림의 평소 성격이 드라마 캐릭터와 똑같다고 말했다는데요. 사실 첫째 딸을 낳고 이혼의 위기가 있었지만 남이루의 자상함과 가정을 위한 노력 덕분에 이혼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김용림은 남편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는데, 이처럼 평소 금슬 좋은 연예계 대표 황혼 부부로 유명했던 만큼 남편 남이루의 별세 소식은 김용림에게 정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후 세월이 흘러 김용림도 며느리인 김지영을 맞이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입장이 되는데, 남이루와 김용림의 아들 남성진은 전원일기에서 상대역이었던 복길이 김지영과 실제 부부로서 인연을 만들게 된 것이었죠. 김용림은 김지영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이후 방송에 출연해 항상 며느리를 칭찬했고, 그런 김용림의 며느리 사랑에 주변 동료들 또한 보기 드문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라며 진심어린 칭찬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김용림과 김지영의 고부 사이에 아예 아무런 갈등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김지영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시어머니에게 실수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는데 다름 아닌 김지영의 술버릇이 문제가 된 것으로 김용님은 며느리가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사람을 깨물어버린다며 김지영의 술버릇을 폭로하기도 했죠. 평소 김용님은 여배우에게 술이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말하며 술을 굉장히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술 때문에 목소리가 변하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물론 피부 탄력도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서 본인부터 술을 멀리하게 되니까 며느리인 김지영도 시어머니를 따라 술을 멀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김지영은 결혼 후 5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일부러 늦게 낳은 것이라고 밝히며 본인과 남성진 둘 다 일을 바쁘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 김용님이 두 사람을 호출해서 더는 못 기다리겠다 호통을 치며 이제 그만 놀고 가족 계획을 해야지라는 말로 아이를 낳도록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김용님의 말에 김지영은 1년도 안 돼서 35살에 첫째를 낳았는데 막상 낳고 보니 아이가 너무 예뻐서 둘째까지 생각이 들었으며 아쉽게도 남성진이 둘째는 반대하는 바람에 첫째 아들로 가족 계획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죠. 김용님은 김지영을 며느리로 삼을 줄 몰랐다는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었는데 드라마 며느리 삼국지를 할 때 김지영이 손녀로 나온 적이 있었으며 그땐 김용님이 김지영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시어머니 김용님에 대해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특히 시부모님도 배우라서 맏며느리, 외며느리, 종갓집 며느리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김지영의 집안 행사 불참을 이해해 주신다는 장점을 덧붙였는데요. 본인이 며느리였을 시절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하게 고생을 했으면서 본인의 며느리인 김지영은 마냥 사랑으로만 품어주는 김용님의 행동에 대한 이유는 일단 집안끼리 종교가 달랐지만 그래도 시댁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제사까지 지내는 김지영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성숙한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데요. 더하여 김용님은 평소 며느리를 미워하지 말자는 생각을 한다고 밝히며 그러면 내 아들이 괴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밝혀 현명하고 지혜로운 시어머니로서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본인이 시집살이 당했던 과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며느리에게는 항상 사랑만 주고 애정으로 대했던 김용님이 남이루의 장례시장에 며느리 김지영이 방송 스케줄 때문에 늦게 오자 왜 왔어라고 말한 이유는 사실 김지영을 위한 거수로 얼른 가서 쉬다 오라는 뜻이었다는데요. 남이루의 발인 현장에서 김용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으며 아들 남성진, 며느리인 김지영까지 슬픔에 잠겨 황망한 심정으로 남이루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평소 연예계 대표 배우 가족으로 서로 애틋한 관계를 자랑하던 남이루와 김용님, 남성진 그리고 김지영까지 정말 갑작스러운 이별은 서로에게 커다란 슬픔을 남길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남은 가족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슬픔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